오늘은 아무래도 우대갈비의 감자살이면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초록현입니다. 켠하. 오늘은 급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찍을 예정이 없었는데요, 급 점심을 먹기로 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용호동 WD에 새로 생긴 빌리브 센트로 상가고요. 아니, 여기 해운대 암소갈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면 가봐야지 했는데 거기서 새로 낸 브랜드였어요. 이 집입니다. 해운대 암소갈비의 새로운 캐주얼 한식 브랜드, 그 이름도 생소한 소미공원입니다. 소미시 뭘까요? 서밋 같은 건가? 1층의 비상가 입구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차로 오지 않았지만 주차 이용 가능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이라 했고요. 새로 생긴 집 의심스럽다. 내 돈 내 산. 믿고 따라오십시오. 야, 꽉, 꽉, 꽉. 아, 소밋. 보자, 독일어. 그러므로 공원? 아무튼 입구는 이쁜데 오늘 스리랑 무사히 잘 먹을 수 있을란지 걱정이네요. 그럼 들어와 볼까요? 예약을 안 했는데 가능한가? 예약을 못 했는데.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약도 못 하고 갔는데. 감사합니다. 아, 작은 룸이 있네요. 너무 좋네. 애가 있는 집이면 이건 못 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네. 특히 룸 중에서도 4인식 룸이 있는 식당은 정말 귀하거든요. 네. 어린이 먹기에는 저희 떡갈비도 새로 챙겨서 메뉴 보시고 저희 배합 불러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대갈비, 양념갈비가 메인인가 보군요. 우대갈비에는 생갈비랑 양념갈비가 있는 거고요. 미국산 초이스, 뼈 포함 300g. 뭐 몇 인분 이상 시키라는 그런 말은 없는데 혹시 하나하나도 안 들려나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어복쟁반도 갈비찜도 다 미국산인 거 보면 여기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에서 만든 브랜드지만 아예 차별화를 두는 것 같습니다. 요 요리들은 1.5에서 2인분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 메뉴들이 많습니다. 뭔가 메뉴를 보는데 서울스럽단 말이야. 해운대 암소갈비에서는 고기를 다 먹고 나서 감자살이면을 넣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를 요리화시킨 우삼겹 감자살이 볶음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좀 높은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메뉴들도 있네요. 요거는 평일 점심 특선이네요. 오늘 주말이니까 안 되고요. 오, 콜라 한 4,000원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류는 꽤 다양한 편이네요. 그런데 익숙치 않은 메뉴들이라 사진이 없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물 받아줘. 물. 아, 미리부터 어린이 식기를 챙겨 주시더라고요. 네. 아, 네. 요거 생이랑 양념 중에 뭐가 좀 더 나가나요? 아이 부분 드시기에는 전 양념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 양념. 생은 스테이크처럼 저희가 시즈닝을 기본적으로 해서 적용드리고, 양념을 조금 더 달달하게 드실 수 있는. 아, 네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는 안 되죠? 하나하나 제가 가능한지 주방에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혹시 네, 한번 여쭤봐 주시고. 네, 되면은 하나하나 하고, 그리고 우삼겹 감자살이 볶음면 하고요. 그리고 암소갈비, 이거는 뭐 밥 먹고 나서 된장찌개인. 네, 거죠? 아, 같이 주세요. 거기에 밥 하나 더 추가해. 네, 주시고요. 네. 네, 지금 우대갈비가 조리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네. 네. 그럼 요거 한번 여쭤봐 주시고. 네,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저희가 그대로 주문 넣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햄이랑 스리는 원래 집에서도 한 그릇으로 나눠 먹습니다. 아빠. 아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물이 마음에 들었어? 네. 멋지다. 하나하나는 조금 힘들다. 아, 네네. 아, 통일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양념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고기를 굽지 않아서 좋다는 후기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식당 삼선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닌가? 그거는 또 먹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찬들은 친숙한 라인업인데요, 백김치가 좀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그릇이 정갈하네요. 와, 인술이 잘 먹네. 조금이라도. 아, 그래? 응. 아, 아빠랑 갔다 오자. 진짜로? 다녀오자고. 네, 나갔다 오는 김에 내부를 한번 상세하게 구경해 볼까 합니다. 아까 들어왔던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룸들이 위치해 있고요. 물론 다른 방도 있었는데 굉장히 화려한 벽지의 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단히 감각적인 액자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고양이. 고양이 귀엽다, 그죠? 그리고 메인 홀인데요, 가족 단위 식사가 많았어요. 그런가 봐. 토끼가 있나? 토끼 있나? 그런 거 같은데? 나왔다. 다 나왔네. 아, 그래.
혹시 자기가 좀 찍어줬나? 찍었는데 풀로는 못 찍고. 아 괜찮아 괜찮아. 찍었구먼 역시 자네야. 국기는 좀 더 구워지길 원하시면 말씀해 좀 바로 다시 구워드릴게요. 아 네. 야, 근데 더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바르시네. 얍! 숟가락 젓가락. 우대 양념갈비구이 2인분의 양입니다. 72,000원. 뼈에 붙어있던 부분은 식감이 다를 수 있고. 아 그래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얘기해줬고. 1인분의 뼈무게 포함해서 300g이니까 그럼 뼈가 12,000원. 농담이고요. 우삼겹 감자사리 볶음면이 나왔습니다. 10,000원. 걸어줄까? 해운대 암소갈비 갈비된장찌개입니다. 11,000원. 두부와 감자가 큼직하게 들었고 고기는 짤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둥빵 구둥빵 부둥빵이요. 네, 부부가 큼직큼직하다. 아 그러네. 찌개에 밥 하나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공깃밥 추가는 2,000원이었어요. 깨끗이 안 뜬다. 우와 고기다. 이거 먹을래? 우와 잘 어때? 맛있지? 이만 더 먹어볼게. 우와. 이만은 크게 먹어야지. 우와 엄마 잘 먹네. 되게 은은하게. 양념. 고급진 양념 느낌. 오, 바로 한 입 먹어봐야 되겠구만. 사실 우대갈비는 뼈가 붙어 있다는 걸 알고 시킨 거고요. 좀 유행을 타고 있는 부위긴 하지만 메뉴 가장 첫 번째에 적어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부드러운 부위는 아닙니다. 양념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은은하네요. 근데 진짜 거의 양념이 안 느껴지네. 근데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밍밍한 느낌은 아니지 않아? 그렇다고? 그리고 이 양념을 조금 찍어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어? 양념이 있나? 그 양념을 찍어 먹으면 좀 맞지 않을까. 추천해주신 대로 스리랑 같이 먹기에는 양념을 시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워진 스타일을 보니까 왜 떡갈비를 추천해주셨는지 알겠네요. 제가 의외로 해운대 암소갈비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해운대 암소갈비 양념 맛이랑 비교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보단 당연히 부드러울 거고요. 하긴 또 거긴 생갈비가 유명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댓글로 두 군데 다 가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양념 맛있네. 양념도 근데 은은하다. 우와. 좀 달콤하지 이번엔. 일단 스리가 잘 먹고 해미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찍으니까 더 맛있다. 오늘은 쾌적하고 편안하게 먹는 게 목표였거든요. 오, 요거 양념 맛있습니다. 그럴까? 그리고 확실히 구워져 나와서 편하기는 합니다. 식당 삼선의 소고기보다는 확실히 기대에 가까운 맛이고요. 그리고 구워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맛이 덜하고요. 보자, 근데 이 가격으로 스테이크를 먹는다? 오히려 아웃백이나 빕스가 이곳의 비교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식 아웃백 같은 느낌? 물론 고기는 스테이크 맛이 더 맛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 솥밥도 있고 여러 가지 한식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 궁금했던 감자사리면입니다. 제가 아구찜 먹을 때도 그렇고 감자사리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 옆에 고기는 우삼겹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섞어 먹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고기도 잘게 잘려져 있어서 쓰리한테 주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네. 역시 쫀쫀하면서도 요 퍼져 있는 느낌이 참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달콤해요. 잘 먹네. 응? 나 양 괜찮냐고? 괜찮아. 양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먹는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래야 숨은 가성비 맛집의 영역이 있고 이런 깔끔한 식당에 또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감자가 들어간 된장찌개의 특성상 살짝 텁텁합니다. 매운맛 자극적인 맛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고기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좀 기름진 편이에요. 근데 애들이랑 많이 왔더라. 뭐 반찬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맛은 없었습니다. 이제 뼈에 붙은 부위가 남았나요? 이쪽에 걸 먹어. 얘네들은 식감이 많이 다르다. 아버지는 우대갈비 뼈 쪽에 붙은 살이 좋다고 하셨어. 아버지는 뼈들. 다음엔 양념갈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거 맛있네. 좀 독특해. 무슨 맛이지 이거? 맛있다 이거. 그리고 요 고기는 뼈 밑에 있어서 발견을 못했는데 고사리랑 꽈리고추랑 먹으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된장찌개 속에 들어있는 갈비는 너무 부드러워서 존재감이 조금은 약하네요. 다 맛있거든. 게다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나는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근데 얘가 상당히 다 빡세. 좀 그래 보여. 이게 지금 나는 이제 얘네만 먹고 있으니까 맛있는데. 너무 쾌적하고 너무 예쁘고 좋아.
더 먹어, 더 먹어. 아, 나 배불러.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계산하자. 아, 무사히 잘 먹었네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여기 꽂으면 되나요? 네. 네. 아, 주차요. 아, 주차는 아니요, 여기 안 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현대 암소갈비를 머지않아 한번 먹어봐야 되겠군요. 잘 먹었다. 날씨 좋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맛은 해운대 암소갈비의 명성에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탓인지 크게 특별할 건 없었지만 오늘의 TPO에 딱 맞춰서 그런지 아주 성공적인 한 끼였습니다. 특히 아이랑 같이 가기에 룸이 참 좋았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역시나 우대갈비 말고 그냥 양념갈비를 시킬 걸 그랬다. 특히 부모님 모셔갔을 때 또 서로 즐긴 부위 드실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감자살이면 달달한 불고기면 같은 거였는데요. 제 입에는 좀 달았지만 아이들 먹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된장찌개는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다음번에 좀 다양한 다른 메뉴들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학부모들 간의 식사 모임이라든지 부모님과의 오찬 요럴 때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타이틀 혹시 하셨으면 어땠을까 궁금함도 생기네요. 은은했던 양념 맛이 해운대 암소갈비랑은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졌어요. 메트로시티 주민분들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남구 추릅추릅현 고기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고요. 일상 육아 이야기는 유튜브 아빠켠 쇼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릅추릅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인스타 드세요. 안녕! 그럼 돌아갔어요. 감성 돋는 가게를 지나서 탕후루 먹으러 가는 거야. 탕후루 먹을 거야, 탕후루? 아빠 하나 줄까? 좋아, 좋아. 이리 와. 엄마 탕후루 먹는다. 냠냠. 오, 김포동가 봐.